gotta get a.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 인기 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가요계 혼성그룹 계보를 잇는 중인 카드입니다. 데뷔 7년 차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파워 넘치고 에너지 넘치는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카드. 오늘은요, 카드의 에이스 제이셉 그리고 카드의 블랙조커 전소민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전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아유. 둘, 셋. 안녕하세요. KARD 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러브게임 찾아오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좀, 아. 예, 저희가 공백기가 너무 길었었어요. 그, 너무 기다렸습니다. 너무 늦게 나왔어요. 예, 네, 소민 씨가 더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진짜 너무. 진짜 몇 년 됐는지. 진짜 오랜만이죠. 지난번에 지우 씨가 왔다 갔었고. 네네네. 예. 보통 이제 BMC하고 같이 이렇게 짝을 이뤄서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 챌린지도 또 그렇게 둘둘 나눠서 할 때는. 네네. 위다운 유 챌린지였나?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또 나눠지고 했는데 사실 요렇게 조합은 러브게임에서도 이렇게 자주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죠, 요 합은. 보통 예, 뭐 이렇게 예능에서 불러주시고 할 그렇죠. 때는 소민 씨랑 이제 BMC랑 BM. 많이 가고 맞아요. 그리고 제이셉? 저랑 지우랑 지우. 예. 이렇게 가잖아요. 예. 오늘 두 분의 케미 예, 좀 다르긴 한데 몇 점 보십니까? 10점 만점에 아, 저희 둘이 맞는 어떤 식으로 맞는지 그거 방송 말씀하시면. 케미요. 아, 방송 케미요. 네,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아니 근데 소민 씨가 리액션이 되게 좋아서 아, 그래요? 네, 뭐만 하면 깔깔깔깔 되게 까르르 이렇게 잘해줘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아, 되게 필요한 존재. 아, 그러니까 오늘 뭐를 해주셔야 되네 제이셉 씨가. 그러니까요. 아, 진짜 아우, 저 기대하고 너무, 있을게요. 네, 부담이 큽니다. 네네. 아, 시작부터 이렇게 부담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부담이 아이고야, 너무 되네요. 이번에 오랜만에 나온 타이틀곡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그 글로 봤으니까 ICKY 네. 잇기라는 거 네. 알았지만 네. 소리로만 듣는 분들은 잇기 잇기 하면은 네. 그리고 돌에 붙은 그 끈적끈적한 그 뭐 네. 잇기 그러니까 일부러 이중적으로 좀 맞아요. 쓰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BMC가 헤어를 그린으로 하셨구나. 네, 그것도 맞아요. 맞아요. 이중적으로. 사실 예.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네.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잇기. 잇기로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조금 아 그래서 이제 그린그린하게. 네. 네. 아, 그래서 헤어가 굉장히 독특하고 또 레드로 또 우리 지우 씨. 네. 아이고야. 네, 네. 공교롭게도 오늘 없는 사람. 네. 네, 그렇게 파격적으로. 네, 파격적으로. 예, 두 분. 또 음악에서 또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 곡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 또 우리 팀명이 카드잖아요. 그래서 카드가 주인공입니다. 팀명이 두 글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팀명이 두 글자인 예전 그룹과 요즘 그룹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아우. 예전에는 뭐 핑클 그쵸. 뭐 이렇게 네. 그죠. 요즘에는 두 글자 가수가 많이 없죠. 오, 네네. 그쵸?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악을 들으면 생각이 날 겁니다. 아. 자, 요즘 가수와 추억의 가수 크로스 차트 이어가 볼게요. 네. 먼저 팀명이 두 글자인 추억의 그룹부터 시작합니다. 제이셉 씨 이 곡 좋아해요. 제가 딱 스무 살 때 떠올랐어요. 네. 이게 스무 살 딱 그 스무 살 됐을 때 네. 학교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네. 노래가 딱 이 노래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노래 좀 한다 하는 남학생들은 네. 이걸 맞아요. 또 노래방에서 많이 불러보기도 멋있죠. 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노래 잘하는 에이티의 이현 그리고 2AM의 창민이 뭉쳤습니다. 최강 남성 듀오죠. 옴무. 옴무가 팀명이 두 글자인 추억의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밥만 잘 먹더라 흐르고 있습니다. 제이셉 씨하고 BM 씨는 여전히 요즘에도 잘 드시는지. 너무 잘 먹어요. BM 씨도 계속해서 잘 먹어요. 잘 먹고. 어 진짜. 근데 오빠 요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네. 예전보다 좀 말랐고 턱선도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건 제 느낌인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네네. 다이어트를 사실 예, 저 성에는 안 차요. 예, 아직은 예. 예, 조금 한 2, 3kg 정도 더 빼고 싶은데 아. 그동안 먹어놨던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거 여기까지 빼는 것도 힘들었어요. 아, 그렇죠. 아니 다이어트가 나이가 들수록 더 쉽지가 않아요. 어렸을 맞아. 때랑 또 달라요. 맞아, 맞아.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다이어트하면서? 일단 제가 요즘에 요리에 빠졌는데 예, 취미로 예. 요리를 되게 많이 하는데 네. 그거를 못 먹어요. 예. 그거를 이제 제가 한 요리를 예. 간 볼 때 먹을 수 있는 거 아. 그게 제일 큰 단점이고 예. 그래서 얼려놔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리는 너무 하고 싶은데 먹을 순 없으니까 얼렸다가 나중에. 이제 먹을 기회가 오면 그때 네. 먹고 저도 네. 그랬어요. 추억의 맛이에요. 그래서 잡채 같은 거를 저도 해놓으면 다 냉동실에 싹 다 얼렸어요. 그 다음에 먹을 수 있을 때 그거를 꺼내서 조금씩 조금씩 소분해서 저도 그랬어요. 근데 선배님은 항상 근데 너무 몸매를 근데 소분을 한 몇 가닥 정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몇 가닥 정도. 뭐 잡채 뭐 다 몇 가닥씩 먹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리고 저는 이제 간보다 보면 좀 배가 부르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아 너무 부럽습니다. 아 근데 다이어트가 힘들긴 해요. 이게 너무 해요 하는 거예요. 해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아, 건데 진짜요? 예 유지하려고 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이프스 씨가 너무 고생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근데 요리하고 하면 더 힘들죠 사실. 맞습니다. 예. 내가 만들고도 먹질 못하니까 되게 힘들어요. 아유 계속해서 팀명이 두 글자인 요즘 그룹 7위 공개합니다. 청량한 에너지가 가득한 팀이죠. 퍼포먼스 퀸 이지가 팀명이 두 글자인 요즘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이지 스니커즈 흐르고 있습니다. 이지 스니커즈 챌린지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함께 했죠. 맞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자동 반사적으로 그 안무를 네, 하게 되는 예, 챌린지가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이번에 이지 챌린지도 미리 좀 공개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죠? 맞아요. 정말 많은 해외 팬분들이 해주셨더라고요. 많이들 올려주셨어요.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해외 팬분들 네, 네, 네. 봤어요. 잘하세요. 네.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어, 이거 이렇게 좀 하면 연습하면 뭐 잘한다. 뭐 아니면 요런 거에 더 신경 써 달라 뭐 이번에 카드가 좀 끈적한 좀 섹시함으로 네.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손도 약간 이렇게 와.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네. 더 그 안무가 살 거예요. 아, 그러니까 눈빛하고 네 눈빛하고 아 여러분 요겁니다. 영상으로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안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잘해 주셔가지고 혹시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싶은 후배나 선배님들 있나요? 왜냐면 이제 인기가요나 이제 요즘에 음방을 가면 서로 교차해서 하잖아요. 네네. Erase Me를 여자분들 두 분이 원어스 네, 맞아요. 하셨죠? 최근에 했어요. 그렇죠, 최근에 했죠. 이렇게 좀 품앗이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같이 하고 싶은 팀 있습니까? 너무 있죠. 저는 이제 BTS 선배님. 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간절합니다. 네네, 예, 예.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 V 선배님은 저랑 네.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아요. 맞아요. 김태형입니다. 아, 네.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인연 좋네요. 태형하고 태형이 하면 태형 씨가 하나 올려주시면 네. 네, B 씨하고 같이 붙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화면을 맞아요. 아 우리 방탄소년단 B 씨 나중에 보시면 꼭 부탁드리고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또 같이 뭐 부탁하고 싶은 이번에 아무래도 방송 활동이 겹칠 것 같아서 네. 에스파 분들이랑 같이 해보면 에스파 춤 너무 잘합니다. 또 스파이시 또 아주 강렬하게 그치, 그치. 나왔으니까 스파이시 네. 이거 안무 좀 보셨죠? 제이셉 씨 해주세요. 스파이시 이거 해주세요. 아 나중에 에스파와의 콜라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 이거 진짜 좋죠. 남성분들 아 BMC 스파이시 이거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또 네. 르세라핌 분들도 그렇죠. 네. 맞죠. 네, 아 맞아 이거 예. 너무 좋죠. 예, 빌런과 빌런 아, 빌런 아, 예. 그렇죠. 르세라핌과도 예 콜라보
부탁드릴게요. 뉴진스 분들이랑 뉴진스는 앨범 나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카드가 예. 두 달 활동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 네네. 아 저는 할 예, 하고 싶긴 한데. 네네. 뉴진스는 예전 예, 한 예. 트롤 정도 봅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팀명이 두 글자인 추억의 그룹 6위 공개할게요. 밥도 잘 먹지 못해.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노래를 쉽게 따라 부르지 못하게 만든 분들이죠. 포맨이 팀명이 두 글자인 추억의 그룹 6위 차지했어요. 물 없이는 마시지 못해. 아무리 병을 비워도 너만 더 생각해. 살아서 곁에 없는데 혼자 멀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밥도 잘 먹지 못해 네가 생각날까봐 네 생각에 취할까봐 네가 떠난 후로 못해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두 글자인 요즘 그룹 6위 공개할게요. 와, 아주 인트로 아주 그냥 와, 미쳤다 미쳤다. 네. 끈적하고 그루브하고 몽환적인 퍼포먼스를 정말 잘하는 카드가 팀명이 두 글자인 요즘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오, 이거 완전 인트로. 아니 여기서 거의 진짜 뭐 열 중에 6은 봤다고 봐요. 진짜 인트로에서 정말로 100점 중에 60은 여기서 표현이 다 됐어요. 혹시 부담스러웠습니까? 아니면 어떤 어디에 좀 신경을 쓰셨는지 인트로 녹음할 때. 일단 저희가 이 곡을 받았을 때 예. 사실 이 인트로가 굉장히 그 꽂혔어요. 뒤에 꽂히기도 했고 예. 긴장감을 좀 그쵸? 만들어주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더 하고 싶었던 곡이기도 했었어요. 그 연습 좀 많이 하고 신경 썼나요? 사실 이거는 연습보다는 예. 그 녹음의 분위기를 좀 집중해서 네네. 하려고 했었어요. 아 여기 진짜 인트로 미쳤어요 진짜. 저는 이 부분 수민이 부분인데 네. 되게 좋은 이유가 일단 그 긴장감을 준다는 그게 약간 문을 열 때 네. 그 맞죠. 맞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다가와서 저는 그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맞아. 목소리로 정말 인트로가 문을 여는 그 소리 끼. 이거지만 그거를 에, 표현을 에. 해줬어요. 또 워낙에 또 잘해주셔가지고. 아, 녹음은 금방 연습도 안 하고. 아니 녹음은 어떻게 연습도 안 하고 갔는데 금방 했어요? 아니면 여러 번 갔어요? 아니 연습 열심히 하고 갔어요. 몇 번쯤 했습니까 녹음?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네 생각보다는 빨리 끝났었어요. 그러니까 집중하니까. 좀 약간 그러니까 바로 깬 상태의 느낌으로 에. 원하셔가지고 그쵸. 그때를 생각하면서 불렀어요. 아 진짜 여러분 네. 너무 멋진 곡입니다. 예, 이키. 라는 곡이고요. 맞습니다. 뮤직비디오에서 혹시 촬영했는데 편집됐거나 아니면 비하인드 좀 얘기해 주세요. 소민 씨 엄청 달리던데 그 블루 그 맞습니다. 원피스 입고 네. 제가 그날 뮤비를 통틀어서 제가 처음 그 스케줄이었거든요. 네, 오전이었네요. 그럼. 네, 개인 씬을 4시간 정도를 찍었어요. 네. 근데 계속 뛰면서 했고 아. 그 트레드밀 집에 네. 런닝머신 그거 구두 신고 계속 아. 뛰면서 아. 촬영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그게 네. 앞부분에 있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앞부분에 그러니까 새벽에 그거를 찍었을 텐데 네. 새벽이면 사실 선배님 잘 모르시겠지만 많이 부어요. 저희는 많이 붓죠. 아유, 알아요. 저도 알아요. 많이 부어요. 아, 진짜요? 네, 알죠. 아, 네. 많이 붓는데 네, 그걸 뛰어서, 이제, 네, 뛰어서 어느 정도 유산소를 하고 그치? 난 다음이면 부피가 좀 빠지고 네. 네. 유산소 열심히 했어요. 아, 다행이죠, 엄청 뛰었네요. 제이섭 씨는 어디 막 일렁이는 그 바닥 밑으로 이렇게 싹 빠지는 약간 맞아요. 늪 같은 정말 이끼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어떻게 CG인가요? 그게 예, 저희 이번에 CG가 다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예. 저희는 사실 그 CG랑 그 벽이랑 그 크로마 네. 그 초록색깔 벽이랑 저희가 친하지 않아요. 아, 왜냐면은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제가 이제 이해도가 사실 되게 많이 부족했어요. 아. 근데 이제 천이 이제 일렁이 있는데 그걸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CG로 다 입히는 작업인데 그렇죠. 저한테 제약이 오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빠지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보통 빠질 때 막 이렇게 허우적 되다 보면은 네. 팔이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경우인데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아 왜냐면 CG를 입혀야 되기 때문에 네. 네네 그래서 못 쓰는 그 장면도 되게 많이 생겼고 아, 그래서 여러 번 촬영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개인 신들이 좀 다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CG가 있다 치고 연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힘들어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실제로 물에 빠지는 게 더 빨리 연기를 할 수 있는 게 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전 너무 이해해요. 네. 아, 왜냐면 이제 그 천을 밑에서 잡아주신 분들이 한 여섯 분 정도 그렇죠. 계셨어요. 그러니까 파도 치듯이 여러분 그쵸. 예, 뮤지컬에서 나오듯이. 예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의자 위에 올라가 있다가 하나 둘 셋 하면 확 빠져야 예. 돼서 제가 다리를 확 벌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네. 건데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빠진 것처럼 표현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막 혼자 막 이제 막 빠져가는 척하고 하니까 되게 좀 민망한 상황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옆에서 보는 사람 더 무한하죠. 맞아요. 예, 맞아요. 무한한데 그래도 완성본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정말. 그 씬을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정말 멋있습니다. 예, 만족하시죠? 네네, 예. 너무 만족해요. 이 끼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두 글자인 추억의 그룹 5위 공개할게요. 팀명처럼 가요계의 빅뱅을 일으킨 팀입니다. 시대의 아이콘 빅뱅이 팀명이 두 글자인 추억의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빅뱅 거짓말 흐르고 있습니다. 빅뱅은 뭐 멤버들이 또 작사 작곡에 또 참여도 하고 뭐 지레곤 씨는 수많은 예, 히트곡을 네. 썼는데요. 이번에 멤버 전원이 작사에 참여한 케이크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네네 있습니다. 예, 작사에 네 명 이름이 다 올라가 있고 맞습니다. 사실은 케이크라 그래가지고 좀 달달하고 이런 네. 좀 팬송이라 상상함에 들었는데 전혀 아니죠. 너무 이제 반전이어가지고 네. 예 어떻게 또 이렇게 접근을 하시게 된 건지 왜 뜨거운 사랑을 일단 이게 이제 BMC가 작곡한 네. 곡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케이크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미닝이라고 네. 그러죠. 의미가 네.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케이크가 약간 그 뭐 엉덩이 맞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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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거예요. 네네 엉덩이란 의미도 있어서 예, 네, 예. 네, 그래서 뜨거운 사랑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네네 네. 실제로도 조금 그런 뜨거운 사랑을 표현을 하려고 많이 했던 네네 예, 그 담은 곡이에요. 그래서 BMC하고 제이셉 씨는 이제 가사를 이제 본인들 걸 다 항상 써왔으니까 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우리 소민 씨는 가사 쓸 때 이번에 금방 빨리 써졌어요? 아니면 조금 고민의 시간이 있었나요? 사실 정말 많이 해보지 않아서 이게 제 생각에 있는 것들을 글로 쓰는 거는 참 쉬운데 에이. 가사화를 시키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오빠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고 너무 잘 도와줘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아니 두 분 중에 누가 더 큰 도움을 줬습니까? 누구예요? 사실은 그 초록 머리 오빠. 아, 예. 아 초록 BMC가. 머리 오빠. 네, 저는 도움을 예. 준 게 없어가지고 사실. 아 초록 머리. 그러니까 왜냐면 초록 머리 오빠가 이거 멜로디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초록 머리 오빠가 해줘야지 이키. 오빠가. 예. 아이디어도 예. 많아요. 그래 이키 오빠 해줘야죠. 예 거기까지 소민 씨를 도와주는 것까지가 이키 오빠 일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많이 또 도와주네. 그러면 솔직히 가사를 다 공동으로 지금 썼지만 작업을 했지만 지분율이 가장 높은 멤버가 분명 있을 텐데요. 그거는 뭐 이제 아이디어도 그렇고. 아 그거는 이제 초록 머리 그 친구가 이키 오빠.
지분이 제일 많죠. 네, 네. 그리고 지분이. 자기 곡이잖아요. 네, 일단은 그치. 그러니까 네, 네. 네. 아무래도 지분은 우리 BM 씨가 네, 가장 제가 많은 2등이요, 걸로. 2등이요. 2등이 제이셉 씨. 알겠습니다. 2등이 제이셉 씨라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예. 자, 빅뱅은 GDN 탑이 있고요. GD 태양 유닛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 너무나 또 반갑게도 유닛 곡을 넣어주셨더라고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니 먼저 우리 Like You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전자매 유닛곡은 3년 만에 무려 네. 3년 만에 나왔고 이번 앨범 통 거의 라틴풍이 네. 많아요. 네. 문바톤 장르. 그렇죠. 근데 이번 Like You도 그런 장르이고 네. 그동안 전자매 그 보컬을 많이 볼 수 없었던 곡들이 많았는데 네. 이번에는 좀 둘이서 서로 다른 매력으로 네. 좀 꾸민 그런 그렇죠. 곡입니다. 그렇죠. 이게 3년 만에 해서 의미도 남달랐지만 네. 남자들과 혼성으로 하다가 네. 두 명이서 여성들이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차이가 좀 느껴졌나요? 일단은 좀 카드 곡 하면 되게 센 곡들만 예. 있는데 이번에 유닛 곡은 조금 더 좀 서정적이라고 예. 해야 되나요? 네. 좀 그런 느낌의 곡, 감정적인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곡이어서 네. 너무 좋았어요, 사실. 에너지 자체는 근데 제일 센 것 같아요, 그 곡이 주는 게. 그죠, 뭔가 딱 쿵쿵쿵 이러진 않지만 네. 뭔가 분위기로서 좀 강한 느낌의 곡인 그러니까 것 강함이 같아요. 강함이 막 드러내놓고 강함과 네. 그죠 내적인 강함이 조금 표현이 다를 수 있는데 네. 소리 없이 네. 강한 그런 쪽 느낌이잖아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두 분의 그 유닛 곡을 네. Like 예전에 그 에너미라는 곡은 네. 아예 퍼포먼스 곡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멜로디로 두 명의 두 여성의 보이스로 네. 그냥 네, 완전 뭐 쇼 아 쇼 승부 본 것 같아요. 네네, 승부 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사실 이제 어떻게 남성 여성으로 나뉘어서 약간의 그래도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경쟁심 약간 있었나요? BMC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유닛 준비하셨나요? 어땠어요? 마음 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겨야지 약간 이런 느낌은 사실은 없었고요. 우리도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된다. 저쪽 저렇게 내적 저 강렬함을 표현하는데. 아 딱히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없었던 거는 뭐냐면 네네. 곡. 선정하는 것까지도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예. 이게 그냥 이번에는 여자 동생들 유닛 넣어야지 남자 유닛 넣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 곡을 한번 딱 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와 얘네 둘이 하면은 더 낫겠다. 여자 동생들 둘이 하면은 되게 좋은 그림일 수도 있겠다 해서 이 곡을 이제 픽스를 시켜놓고 네.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남자애들은 뭐하지? 약간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네네. 그래서, 우린 뭐할까? 이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전부터 연습생 때부터 이렇게 네. 써오던 가사 같은 것들은 다 그때 완전 그냥 빠져 있었어요. 예. 힙합에. 힙합에. 예.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짱이야. 우리가 최고 잘났어. 우리가 제일 멋있어라는 예. 그런 힙합적인 가사를 한번 이번에 제대로 한번 녹여보자 네. 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땐 또 자신감 뿜뿜 또 지금과는 감성이 또 더 달랐고 완전 다르죠.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유닛을 하길 너무 잘했던 게 예. 카드에서 사실 오빠들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없어요. 예. 오빠들의 랩을 듣고 계시는 듣고 싶으신 예. 팬분들도 계실 텐데 그쵸. 이번 기회로 오빠들의 그 자신감 있는 곡을 들어야죠. 네, 들으실 수 있어서 좋은 것 네네.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유닛이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이셉 BM의 유닛 곡은 Been That Boy라는 곡이니까 또 맞습니다. 많이 많이 수록곡 들어주시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두 글자인 요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상상의 상상의 상상을 더해서 무대 위 비타민C 라붐이 팀명이 두 글자인 요즘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 게임 금주의 인기가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카드의 제이셉 전소민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 끝난 뒤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카드 러브 게임 혹은 카드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두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나 눈물 흘려 널 기다릴 뿐
대한민국 1세대 힙합 그룹이죠. 리쌍이 팀명이 두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 차지했어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리쌍입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두 글자인 요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지금 가사를 곱씹어 보면 깜짝 놀라는 노래를 다수 보유한 그룹 틴탑이 팀명이 두 글자인 요즘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틴탑 향수 뿌리지 마 흐르고 있습니다. 아, 틴탑이 있었죠. 예. 진짜 추억의 또 느낌이 있는 게 13년 이제 7월에 예, 또 컴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틴탑이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팀이에요. 예, 대단한 팀입니다. 틴탑. 컴백하시는구나. 네네. 그래서 카드는 다가오는 7월이 이제 데뷔 6주년 되는 거죠. 잠깐만요. 7주년일 거죠. 네, 맞아요, 7주년이죠. 맞아요. 아니 그래서 재계약도 이미 다 된 네. 거잖아요. 이미 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재계약이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어려운 일이에요. 네, 특히 전원 재계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개인 활동도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그 재계약할 때 가장 좀 공을 많이 들여준 멤버는 누굴까요? 제셉 씨가 좀 많이 좀 설득도 해주고. 어떻게 그랬나요? 오빠도 아니에요.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이끼 오빠, 이끼 오빠가 비즈니스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거기는 예. 네, 그래서 그런 조언들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러이런 게 재계약을 해서 이러이런 거를 좀 취하자. 네, 네. 굉장히 논리적이죠. 맞아요. BMC는. 진짜 네.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와, 근데. 예. 그만큼 정리가 되게 빠르고 예. 그다음에 저희한테 전달력 전달을 해 주는데 그게 되게 쏙쏙 귀에 네. 박혔어요. 이해도 네. 잘 되고 이래 가지고 BMC의 공이 되게 많이 컸다라는 인정. 사실. 완전 인정이에요. 인정.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예, 우리 이끼 오빠. 이끼 오빠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팀에 또 그런 인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참 사실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한테만 좋은 거래, 네. 거래 계약 좋은 계약 조건이래 거래가 계약 조건 조건 좋은 네. 조건 좋은 네. 계약은 사실 저희한테만 좋은 게 좋은 계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회사한테도 좋아야죠. 좋아 네. 네, 좋을 수 있는 네. 조건과 저희한테도 좋을 수 있는 조건들을 되게 잘 디테일하게 그, 맞췄어요. 예, 그거를 얘기를 잘 해줬어요. 네. BMC가. 그러니까 사실 그게 네. 어렵거든요. 왜냐면 네. 나한테 좋으면 회사한테는 안 좋고 그걸 네. 맞추는 작업이 정말 힘든데 그거를 네. BMC가 또 이렇게 잘 해주셨군요. 근데 또 이렇게 잘 재계약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대표님께서 잘 봐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요. 네. 아니 회사가 이제 합병을 했잖아요. 네네. RBW하고 DSP하고 네네. 그래서 좀 아티스트가 많아졌잖아요 회사에. 네. 더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좋은 점은 사실은 저희 그 DSP만 있었으면은 네. DSP 콘서트를 못 열어요. 아~ 아티스트가 너무 맞아요. 아티스트가 네네. 이제 그렇죠. 뭐 전체 영지. 콘서트를 네. 하려면은 그렇죠. 팀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합병을 하니까 가능하군요. 네네. 이제 그게 가능해져가지고 네. 저희도 맞아요. 이거 저기 되나? 안 돼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그렇죠. 여기까지. 왜냐하면 공연 그렇죠. 날짜와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공개가 안 된 네, 상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여기까지만. 네네. 저 우리는 제이셉 씨가 얘기한 걸로.
우리는 들은 걸로. 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스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큰 회사의 장점은 우리 전체 콘서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맞아. 카드 콘서트로 더 많은 팬들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네네네.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마마무 선배님들이랑 이제 한솥밥을 먹게 된 거잖아요. 행복해요. 든든해요. 그렇지. 네, 확실히 네. 저희한테 대선배님은 이제 영지만 있었는데 많은 분들 이제 생긴 것 같아서 되게 든든하고 뭐 기회가 된다면은 선배님들이랑 챌린지도 같이 하고 싶고 이끼 챌린지, 이끼 챌린지. 야,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 거기 그 마마무 컨셉이랑 이끼랑 노래 느낌이 너무 잘 어울려요. 특히 뭐 화사 씨 이런 분들이랑 그죠? 아, 눈빛이랑 아 맞습니다. 화사 씨 네일 하고 눈빛이면 끝이지 뭐 이끼. 맞아요. 아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마마무 선배님들 나중에 영상 보시면 꼭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계속해서 팀명이 두 글자인 추억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목소리를 가진 네 명이 한 팀에 있어요. 노을이 팀명이 두 글자인 추억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노을의 청혼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축가죠. 지금 딱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예. 제가 연습생 때 처음으로 이제 축가를 불렀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 예전에 바삭바삭이라고 저희 맨날 가는 치킨집이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저희 맨날 와서 이제 거기서 치킨 먹고 이제 술 먹고 맨날 이러니까 뭐 하는 애들이냐고 아 저 연습생이라 그러니까 너네 와서 축가 좀 불러요 해서 가서 그때 뭐 불렀어요? 이거 불렀어요. 청혼. 이거 불렀는데 아 그때 생각나가지고 그때 소민이가 제 같이 연습생이었잖아요. 저랑 이제 메인보컬 하는 애랑 둘이서 이제 신원혁이라고 있는데 걔랑 저랑 이제 그거 가서 둘이 이제 부르는데 소민이가 응원차 와줬었어요. 그때 아니, 그때 왔었잖아요. 아 기억이 잘 안 나요. 잘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완전 오래 그때가 연습생 때니까 지금 데뷔도 7년인데 고등학생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연습할 때 이 곡이 굉장히 부담이었을 텐데 어렵잖아요. 아 근데 이게 에피소드가 있는 게 이게 저희가 반키 해가지고 한 키 반 낮췄어요. 낮추죠. 그제 낮춰야지. 근데 이제 메인보컬 걔는 부를 수 있는데 저는 메인보컬 아니잖아요. 그래서 낮췄어요. 낮춰서 이거 연습해서 갔는데 이벤트 업체에서 보통 이제 신부님 나오실 때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시는 게 아니라 이벤트 업체에서 거기서 했던 그 식은 업체에서 어떤 가수분이 그러니까 노래 잘 부르시는 분이 노래를 부르면서 신부를 이렇게 모시고 오는 그거였는데 그분도 이거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앞에 원키야. 원키예요. 완전 김새네. 어떻게 도망가고 싶었어요. 아니 그냥 이미 그러면 노래 하기도 전에 벌써 이미 기운이 전투력이 그냥 아예 없어지고. 아니 그분은 또 이렇게 원키를 불러갖고 이게 많은 사람이 또 기를 죽였대요. 또 그러니까요. 갑자기 생각났네요. 아 그 메인보컬은 또 더 식은땀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메인보컬 친구. 저는 부담이 크게 없어요. 저는 래퍼입니다. 이제 하면 되는데 그렇지. 걔는 메인보컬인데. 근데 이렇게 실명을 신원혁? 원혁이. 아 요즘은 요리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요리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우리 10년 전 얘기니까요. 추억거리죠. 그럼 뭐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아니 노을의 강균성 씨가 오토바이를 취미 좋다 했는데 본인의 너튜브에 이제 영상도 올려주고 하는데 우리 소민 씨도 너튜브 개인 채널. 네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막 방콕 그 공연의 브이로그 뭐 이런 거 봤는데 어땠습니까 방콕 공연? 방콕 공연 너무 너무 좋았고 저희가 방콕을 되게 오랜만에 그쵸? 가는 거였어요. 네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또 중간에 네네 공연도 많이 못 가고 아쉬웠는데 오랜만에 방콕 가서 팬분들 만나서 재밌는 공연도 하고 이래서 너무 좋았고 또 태국 음식이 맛있잖아요.
뭐 제일 생각납니까? 저는 쏨땀을 되게 에? 좋아하고 에. 팟타이도 되게 좋아하는데 다 너무 맛있죠. 맛있게 먹고 왔어요. 예. 제 태국은 음식이 진짜 얼마 전에 팟타이 만들어 봤거든요. 집에서. 어때요? 그거는 살 안 찌잖아요. 그거는 괜찮잖아요. 아, 그래도 조금 저한테는 자극적이어가지고. 아, 나 소스가 좀 자극적이야. 예, 그쵸 그쵸. 예. 어, 예. 잠깐 말씀드리자면 예. 그 만들어 봤는데 요리왕 제일 그게 팟타이 자체가 예. 이제 사실은 그 건새우 있잖아요. 예. 건새우를 튀기듯이 하면은 그 향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베이스 자체가 건새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거 사실 우리 잘 모르시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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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래서 건새우를 그거를 빻아서 네. 그 가루를 넣어야 되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네. 튀겨서 통으로. 맞아요, 맞아요. 네. 어느 정도 조금 다진 다음에 그냥 네네. 이렇게 넣고. 아니 나중에 돌. 이렇게 요리 이제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그 나만의 노하우 뭐 이런 것들 네. 나중에 좀 공개 좀 부탁드려요. 노하우 그러니까 사실 지금처럼. 아, 너무 네. 좋죠. 제가 맨날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네. 적어놔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렇죠. 노력이에요. 네. 요새 레시피를 계속 얘기하고 아, 왜냐면 이건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 근데 머릿속에 또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만 요리를 또 이렇게 잘 하잖아요. 네네네. 네. 요리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아, 진짜로. 아 진짜 그래요. 네. 요즘에는. 아니 그 너튜브 하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오빠 예. 해야 돼. 아니 그리고 우리 소민 씨도 채널 있으니까 네네네. 예 같이 좀 드시고. 그렇죠. 예. 왜냐면 같이 하자고 이미 네. 말씀드렸고. 네네. 하고 먹는 거는 이제 같이 먹어줘야 되니까. 맞아요. 예. 네네. 그래서 채널 이름까지도 생각해놨어요. 그러니까 왜요? 약간 맛있는 녀석들처럼 예. 맛내는 녀석. 아 맛내는 녀석. 맛을 내니까 제가. 아 근데 그 소민 씨는 전혀 지금 처음 듣는 얼굴인데. 그 저랑 하는 거 아니 그 만내는 녀석 들이면은 같이 할 텐데 아. 일단은 만내는 녀석으로 여섯? 시작해보고 아, 그럼 이미 아, 여러분 시작해. 필요하면 아. 이제 같이 녀석 둘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소민이한테 숟가락을 얹진 않겠다 아, 나는 네네. 나중 가서 아, 얹으려고 만내는 일단은. 녀석 여러분 만내는 녀석은 이미 우리 제이섭 씨가 이미 이제 정한 타이틀이니까 네. 네. 요거는 이제 손대면 안 되고 어. 아 맞아요 예. 찜 그거. 찜했어 네 찜했습니다 네. 나중에 또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네. 뭐 한번 좀 영상 뭐 부탁드릴게요 부담 없이 아 네 그럼요 그 그런 거 잘하거든요 제이 맞아 편안하게 하는 거. 예. 아 근데 심지어 한번 올렸었어요. 네. 김치찌개. 김치찌개. 김치찌개 하는 레시피 같은 거. 김치찌개는 우리가 혹시 몰랐던 뭐 이렇게 하면 맞아, 좀 꿀팁. 어. 그거는 백종원 선생님께서 네. 말씀해주신 건데 네. 직접 전해 들은 거 아니고 제가 네. 맨날 요리비책 들어가서 네, 네. 보는데 그게 신김치가 없으면 안 되죠. 네, 신김치 내는 그 비법이 네. 뭘까요? 식초. 아, 어, 엥? 아, 알고 계세요? 이거 너무 간단한 아, 그래?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왜냐면 우리도 아, 요리를 좀 보니까 우리도 근데 뭐 아,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네, 네. 아주 저만 알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아, 그건 주변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서. 아,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네. 신김치가 없으면 김치찌개가 맛이 좀 덜하기 때문에 도전하실 필요가 없고 아, 네네네. 예, 이제 굳이 먹고 싶다고 하면 식초를 좀 쓰는 혹시 액젓 예. 넣으세요? 액젓? 아, 신김치 할 땐 저는 액젓은 안 넣어요. 아, 잘 안 넣죠. 예, 예, 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뭔가 음식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하시죠. 예. 그리고 또 제 나이가 되면 또 많이 아. 알게 됩니다. 예, 오래 살면 많이 알게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아, 나중에 제가 너무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아주 민망하네요. 아니에요. 영상 아, 네. 제가 나중에 네. 만내는 녀석들 예, 네. 지켜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네. 팀명이 두 글자인 요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날 좋아해 멤버 개개인의 개성이 뚜렷한데 모이면 또 하나처럼 잘 흡수되는 위너가 팀명이 두 글자인 요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윌리윌리 위너입니다. 위너는 꽃보다 청춘으로 호주행 가서 또 리얼 버라이어티 리얼리티 프로그램 찍었는데요. 네. 카드는 실제로 그런 촬영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 원합니까? 정말 많이 다녔잖아요. 카드는 유럽, 남미 진짜 아이돌 중에 아마 제일 많이 나갔을 거예요. 해외를. 아무래도 네, 좀 많이, 네, 많이 다녔죠. 어느 나라 와, 촬영 어렵다. 어려워요? 네, 저는 가고 싶은 나라가 그래도 꽤 많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고르기가 어렵죠. 네,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이셉 씨 어디 원합니까? 저는 무조건 보라카이에요. 아, 생각보다 가까운 데를 지명하시네. 네, 네. 보라카이가 근데 그 가는 게 되게 까다롭잖아요. 아,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진짜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 예. 화이트 비치 나오려면은. 맞아요. 예. 근데 그 가는 순간에는 아 나 진짜 다시는 안 온다. 그치, 약간 너. 이 생각이 너무 아유. 많이 들고 힘드니까. 예. 근데 막상 딱 가면 천국이에요. 와, 예, 그냥 계속 여기 있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 들고 아. 하니까. 리얼 버라이어티는 JCFC 추천 장소는 보라카이. 보라카이. 우리 소민 씨는 저는 너무 휴양지보다는 예. 좀 도시를 예. 좋아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파리에 가서 또 한 번 리얼리티 찍고 싶고. 아유, 쇼핑도 다 되고. 네. 아, 너무 좋죠. 음식. 음식은 제가 파리랑 조금 안 맞아요. 아, 안 맞아요? 좀 안 맞아요? 안 맞았어요. 아, 네. 파리 가가지고 한식당을 가세요. 파리의 한식당이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해외 가면 진짜. 한식당을 엄청 많이 가요. 네. 근데 파리의 한식당이 특히 맛있다고 하니까 뉴욕의 한식당이 맛있고. 네. 와, 그렇게 몇 개 정해진 도시들이 있습니다. 한식이 유명한. 네. 그런 데 가시면 되죠. 네, 파리 한식당 저희 진짜 잘 갔잖아요. 그때 삼겹살 먹었는데 삼겹살 먹고 네. 되게 여러 종류 먹을 수 네. 있는 데 가가지고 그 얘기를 정말 많은 아이돌들한테 들었습니다. 아, 거기를 꽃가라면서 거기 말씀 그래서 한식이 유명하더라고요 파리는. 그래서 차명은 파리에서 하고 네. 밥은 한식으로 먹고 아, 너무 네. 좋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좋아. 멕시코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네네네. 어디 8월에 행사가 잡히셨던가 그렇던데 네, 예, 멀리 가시더라고요. 어 멕시코에 계시는 팬분들 이번에 또 만나러 예. 갈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항상 너무 오래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자주 갈 수는 없으니까 또 멀어서 예. 근데 그날만큼은 좀 열심히 멕시코 팬분들이랑 예. 즐기고 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날짜를 제가 봤더니 우리 소민 씨 생일이 있더라고요. 생일날 출국식이. 그럼 어떻게 비행기 안에 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비행 중에 생일을 맞이할 것 같아요. 어머 제이셉 씨 뭐 좀 준비해 주셔야 되겠다. 준비해줘야겠다. 아, 비행기 안에서. 뭐 케이크 같은 거. 어, 그만큼 의미 있는 게 어딨겠습니까? 아니 왜냐면 근데 케이크가 어려운 게 제이셉 씨 미리 사야 돼요. 왜냐면 아, 그거 가주 들어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아, 이게 맞아. 그래서 쉬운 이벤트일 것 같지만 어려워요. 예, 예, 네. 아니면 내리자마자 멕시코에서 케이크를 합시다. 아우, 네, 비행기에 막 들고 타고 내리고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돌아오는 아, 날이죠. 돌아오는 날이니까 한국이, 여기 한국에서 아, 한국. 아니면 거기서 미리 멕시코 아. 케이크를 예, 거기서 파티를 일단 인증샷을 촬영하고 비행기 타는 거죠. 아, 미리 하는 게 좋지 미리. 않아요? 예. 네, 미리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멕시코 케이크 어떤지 또 우리 궁금하고 또 늘상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멕시코의 맞아요. 케이크는 또 크기가 우리나라만 한지 아니면 정말 큰지 알 수 없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살짝 비슷했던 것 같아요. 딸기 올라가요. 아, 비슷해요? 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요. 소민 씨 생일에는 우리 멕시코에서 케이크에 초 부는 거 케이크 한번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너무 벌써 설레네요. 예. 멤버들이 준비를 좀 해주세요. 무조건 이제. 케이크는 예, 아마 케이크 준비할 수 있으니까. 예. 자, 계속해서 팀명이 두 글자인 추억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지금도 사랑받는 꽃미남 밴드 버즈가 팀명이 두 글자인 추억의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두 글자인 요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컴백할 때마다 엑소가 엑소에 따른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원탑 아이돌 엑소가 팀명이 두 글자인 요즘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엑소 예 러브샷 들고 있습니다. 엑소 찬열 씨하고 굿 뮤지컬 예 제 친구 찬열이 네, 같이 했잖아요. 아 지금 찬열 씨 아니 엑소의 컴백이 아 연락을 요즘에도 계속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찬열 씨하고? 아니요. 요즘에는 네, 연락 못하고 있어요? 네, 서로 너무 바빠가지고 아, 연락을 그렇구나. 못하고 네네. 한마디 남겨주세요 우리 찬열 씨한테. 아 네네. 아 요즘 되게 이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찬열 씨가. 왜냐면은 그 연습하면서 사실 되게 많이 잘 챙겨줬어요. 예. 네,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근데 되게 찬열이가 해줬던 말 중에 그 소대라고 부르는데 네. 저희는 소대에서 이제 둘이 있으면서 제가 사실 엑소 선배님들은 저희한테 너무나도 대선배님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 부럽다. 네. 엑소 선배님이어서 부럽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도 잘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라고 답을 줬어요. 되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는 한마디가. 네, 많은 위로가 됐군요. 맞습니다. 메이사의 노래를 막 그때 관람하러 막 갔었는데 일단 그때는 소리를 못 지르는 상황이어가지고 어떻게 네, 박수만 맞아요. 쳤죠? 그 네. 저희는 멀리서 태영 오빠 어딨나만 계속 그치, 찾아보고 그것만 있었어요. 그것만 찾아보고 그 멤버들이 또 굉장히 든든한 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근데 지금도 뭔가 그때 생각하면은 울컥, 감정이 울컥하는 게 되게 저희는 요즘에는 그냥 뭐 연락돼서 네. 보고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스케줄 있으면은 보게 되는 그건데 네. 그때는 제가 소민 씨랑 이제 멤버들도 저를 무대에 있는 저를 찾았겠지만 무대에 있는 저도 멤버들은... 객석이 어딨나 계속 이렇게 막 찾았어요. 근데 자 계속 이제 내내 두 시간 내내는 못 찾다가 마지막에 인사할 맞아, 때 맞아. 찾았는데 네. 이 거리가 사실 가깝잖아요. 근데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아~ 왜냐면 끝나고도 인사 못한대요. 그래 그때는 마스크 때문에 다 맞아요. 그랬죠. 코로나 때 다 네. 인사도 못했어요. 우리 다 그래. 그 뮤지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랬어요. 오빠가 네. 딱 저희를 찾았을 때 그 환한 표정이 저희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다 너무, 정말 추억입니다. 너무, 너무 기뻐 보였어요. 맞아. 요즘에는 또 인사하고 할 수 있으니까. 네네 네. 맞아요.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팀명이 두 글자인 추억의 그룹 1위 공개합니다. 핑클짱! 핑클짱을 핑클! 외치게 됩니다. DSP의 자랑스러운 직속 선배님 핑클이 팀명이 두 글자인 추억의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데뷔 15주년 기념으로 완전체가 뭉쳐서 우리에게 뭉클함을 안겨줬죠. 이분들도 역시 자랑스러운 직속 선배님들이신데요. 2세대 대표 걸그룹 카라가 팀명이 두 글자인 요즘 그룹 1위 차지했고요. When I Move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카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When I Move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아,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시간이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히든카드 따랑해요 카메라 보시고 마무리할게요. 둘, 셋 히든카드 따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